지금 이 자리가 참나 자리고, 참나에서는요, 끝없이 염체가 만들어집니다. 생각, 감정, 오감의 작용이 일어날 때마다 뭔가 염체가 하나씩 만들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렇게 무지와 아집으로 만들어진 염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커멓죠, 무지랑 아집 때문에. 무지와 아집이 펼치면 탐진치죠. 내 욕심, 예,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 요두 개가 생각마다 다 이 무지와 아집으로 물들여가지고 어두운 염체를 만들어요. 탁한 염체를 만들어요. 염체 정화하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염체를 바꾸려면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무지, 몰라서 이렇게, 몰라서 이런 염체를 만든 거고, 내 욕심 때문에 이걸 만들었죠. 일단 지혜가 들어가야 돼요. 자명함이 들어가야 돼요. 자명함이 들어가면 이 아집도 결국 양심이나 자비가 막지 않겠습니까? 결국 합치면 양심이에요. 지혜와 이런 양심. 지혜와 자비가요. 결국 자명한 생각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모두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자명한 생각 하나에 이 염체들이요. 정화됩니다. 이렇게. 이거 하나씩 바꿔야 돼요. 처음에는요, 뭔지 몰라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전체, 여러분 마음의 지도가 안 보이잖아요. 뭔 염체 만들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강의 들으시다가, 일단 자명한 거는 자명하다고, 깨어서 자명하다고 하나씩 인가를 하세요. 진짜 자명하다. 진심으로 인가를 하셔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왜냐? 여러분이요, 나쁜 염체 만들 때는 되게 진심으로 만들어요. 진짜 헛생각을 해요. 진심으로 욕심을 품어요. 근데 좋은 생각할 때는 되게 매가리가 없습니다.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어요. 진짜 이게 맞을까? 이런 거는 못 이겨요. 이런 어설픈 염체가 어떻게 견고한 그 무지와 아집의 염체를 이겨요? 못 이겨요. 담배 피고 싶은 욕심은 확고한데, 죽어도 피고 싶은데 이 순간에. 피지 말아야겠다는 마음 확고하지가 않아요. 힘도 없고, 자신도 없고, 소신도 없고, 필수 있으면 뭐 펴보든지 뭐 이런 마음이에요. 피면 더 좋은데, 아무튼 안 피는 게 좋다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꼬여 있어요. 즉, 생각도 정리가 잘안돼 있어요. 요거 어떻게 이겨요, 이 염체가. 이만큼 확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몰입해서 깨어서 정확하게 선언해야 돼요. 참나는 뭐다? 에고는 뭐다? 하여튼 작은 거라도요. 몰라 하면, 우리가 참나에 도달한다. 여기서 한 생각이라도 일으키면, 그 일으키는 게, 이 참나에 대해서 의혹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탐진치, 무지와 아집의 마음이다. 참나에 도달했으면 좀 누리자. 자꾸 참나에 대해서 내가 또 욕심을 내는 것 또한 탐진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해 나가다 보면요. 뭐가 좋냐면, 이렇게 주변 염체를 하나씩 자명하게 바꾸죠? 그럼 얘네들은요, 이제 내몰립니다. 그래서요, 이 자연이 스스로 발각돼요. 드러나요. 이제 저것들이요, 빨리빨리 이제 털려요. 그러다가, 시원해질 때가 와요. 이제 의혹이 많이 사라지다 보면 시원해질 때. 그러고 나면요, 나중에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못 돌아가요. 이미 많은 개념들이 바로잡혔기 때문에 이 개념에서는 그 결론밖에 안 나요. 이해되세요? 제 강의를 듣다가 개념들이 하나씩 자명한 게 세워지다 보면 나중에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